안녕하십니까. 마켓은 샌정치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리나입니다. 뉴욕 증시가 보합권의 강보합 정도로 끝났다라는 소식을 안고 우리 증시 혼조로 출발했었습니다. 코스피는 아주 소폭이나마 1포인트 채 안 된 하락폭이지만 마이너스를 달고 출발했었는데요. 출발하자마자 플러스로 전환을 시켰었고 상승폭에는 약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장중에 다시 1660을 좀 하회하는 듯한 모습도 보여졌는데 일단 지금은 양시장 모두 플러스를 달고 있고요. 무엇보다 오늘도 역시 외국인이 큰 매수 규모는 아니지만 사주고 있습니다. 수급과 지수 함께 한번 다시 살펴보죠. 네, 외국인이 9시 35분 막 지나고 있는데요. 200억 정도 담아주고 있고 오늘 기관이 함께 사줍니다. 거래소에서 400억 가까이 사주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차익 실현 그리고 코스닥에서 외국인들 장 초반에는 양시장 모두 사주고 있었는데 코스닥에서는 발을 슬슬 빼고요. 대신 그 자리에 기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또한 외국인과 바통터치를 하면서 코스닥 쪽에 관심을 또 슬쩍 보여주는군요.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오늘 1000계약 이상 사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은 그러나 여전히 차익 비차익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다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베이시스는 어제 겨우 콘텐고로 끌어올렸지만 오늘 다시 백오데이션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는 1665, 코스닥도 498까지 올라갔었지만 다시 497로 소폭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업종별로 분위기를 한번 보죠. 자, 코스피 내에서 가장 세게 올라오는 업종은요, 기계입니다. 두산 중공업이 4%, 인프라코어가 또 2%대 아주 좋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산 중공업은 7만 4천원까지 지금 터치를 하고 있고 주당 3천원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합작 법인을 세운다라는 것이 또한 큰 호재가 오늘 돼주는 모습입니다. 의료정밀 쪽에 DI가 거의 13.5%나 급등을 하고 있고 운수장비 쪽에요. 오늘 조선주의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현대중공업이 2% 이상, 니포주선이 3%, 대우주선의 양이 4.6%나 급등하면서 오늘 운수장비 쪽 중에서도 특별히 조선주의 흐름이 좋습니다. 삼성중공업도 2% 상승, 자동차 쪽에서도 만도가 거의 2% 정도 올라와주고 있고요. 또한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마이너스를 달았었던 현대차도 지금은 강보합으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아차는 아침부터 플러스였는데 상승폭이 점점 커지면서 31,500원, 32,000원대 진입도 다시금 노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괜찮았던 증권 은행에 대비해서 어제 조금은 은행 섹터 내에서 금융 섹터 내에서 조금 아쉬웠었던 보험주가 오늘 더 큰 폭의 상승을 뒤늦게 해주고 있네요. 대한생명, 삼성화재 1.5% 대매로 오르고 있고요. 동부화재와 LIG 손해보험 역시 1% 조금 못되는 상승, 삼성생명도 오늘은 올라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넥센타이어도 한 3% 상승을 해주고 있고 LG화학도 3%, 호남 삼성도 뭐 거의 한 3% 조금 못되는 상승, 화학 섹터도 오늘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SK케미컬도 2% 이상 뛰어주고 있네요. 자, 반대로 약한 쪽은 어제 많이 올랐던 은행 쪽이고요. 또한 철강금속 쪽도 오늘 강하지 못합니다. 포스코도 오늘 1.8% 가까운 조정, 현대제철도 0.8%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많이 강했었던 증권, 금융 쪽들 오늘 모두 다 조금 내려주는 분위기네요. 네, 현재 코스피는 1666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다시금 꺾일 것 같진 않지만 글쎄요. 외국인들도 오늘 사주는 아침 반등 국면은 계속해서 뉴욕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수급 특징주 한번 살펴보러 가죠.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말씀하셨던 1650은 넘겼는데요. 네, 그렇죠. 야, 이제 1650을 넘어선다면 단기 연속 상승,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오히려 저항선을 돌파해 줌으로써 상승 탄력도는 좀 더 가속화되면서 추가 상승에 저는 무게 비중을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도 한 주간을 마감한 금요일장입니다. 전일 급등한 이후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증시 강보합으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죠. 소폭 상승에 네.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세계 증시가 오히려 이제는 그동안에 지리했던 조정 국면을 탈피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국내 증시도 오늘 아침 시초가 약보합으로 출발한 것이 저는 오히려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아침 시초가 갭상승했다면 전일 상승 그리고 오늘 한 주간을 마감하는 금요일장이라는 요일적 특성으로 인해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아침 시초가가 약하게 약보합세로 마이너스를 출발했기 때문에 오늘도 상승으로 마감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도 오늘 금요일 한 주간을 마감한 금요일입니다. 여전히 주말 앞둔 시점에서 불안하시죠? 하지만 그 불안감을 뒤로 하시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군들은 그대로 가지고 가는, 홀딩하는 그런 전략. 그리고 현금 비중이 높다면 오히려 이제는 주식 비중을 좀 더
과감하게 늘리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전략은 비중을 좀 늘려가자 하는 전략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의 움직임 먼저 살펴드리고 세력들 매매 동향 뭐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미국으로 한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국 다우저스 공업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국 시장 참 사실 우리가 IMF 때는 전 세계 시장이 동반 상승하는데 국내 주식시장만 연일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리고 올해 들어서 불거졌던 유럽 발악재 등이 선진국 해외 시장에서 불어닥쳤는데 여전히 해외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국내 시장도 춤을 출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여건이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뭐 어떡하겠습니까? 제 말 한마디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자, 미국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투자자분들 미국 시장 계속해서 체크를 해주시면서 매매 전략 세우셔야지만 성공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 뭐 제가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다우저스 공업지수입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5월 초에 오파 실수로 인한 순간적인 급락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하락이 오히려 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이미 드렸고 이제 가격의 조정, 밑으로 빠지는 조정에는 두 가지 조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격의 조정은 일단락됐기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서 가만히 한번 좀 보여주세요. 지난 5월 말과 5월 말에 펼쳤던 장대 양봉 그리고 어제 펼쳤던 장대 양봉이 그동안의 조정에서 탈피하는 전형적인 바닥 탈출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 증시도 지난 2월 초에 찍었던 하나의 저점과 이번 저점이 크게 쌍바닥의 패턴으로 돌아나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은 다우존스 공업지수거든요. 그런데 네. 사실은 국내 시장은 다우존스 공업지수보다는 나스닥 시장의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네. 그럼 나스닥 시장을 한번 볼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나스닥 시장인데 나스닥 시장이 다우존스 공업지수보다 다우지수보다 더 강한 모습입니다. 다우존스 공업지수는 20일 이동 평균선에 아직 돌파하지 못한 모습인데 네네. 나스닥 시장은 돌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 시장도 이런 상승 탄력도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본 김에 시간이 촉박하지만 우리나라 인접한 일본 증시와 중국 증시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일본 니케이 지수입니다. 니케이 지수도 자 완전한 이제 상승 전환 국면은 확인되진 않았지만 최소한 역시 바닥 탈출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일본 니케이 지수는 만 포인트와 만 2천 포인트에 만 200 포인트에 놓여져 있는 이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 과정을 놓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일본도 커다란 변수가 있었죠? 예, 총리가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일본 신임 총리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칸 나오토가 유력하다 하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서 오히려 일본 시장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그 엔화 약세를 지지하면서 오히려 수출 마인드 전책을 쓰고 있다는 점이 일본 니케이 지수의 상승을 올리고 있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튼 이런 것들이 어떤 그동안에 침체했던 변화 국면을 탈피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럼 일본 증시도 오히려 추가 상승의 무게 비중을 둬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중국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중국 시장이 어제장에서도 상승하다 막판에 밀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중국 시장의 불안감이 국내 증시에도 일말의 상승 탄력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이 중국 증시도 워낙 그동안 많이 빠졌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가 과대낙폭이라고 본다면 물론 중국 증시가 다소의 소강 국면을 거치겠지만 오히려 직전 저점이 붕괴되는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자 미국 증시를 포함해서 동남아 증시도 현재 바닥을 이미 찍었거나 찍으러 가는 과정을 놓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도 이들 해외 증시가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국내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증시 뭐 잘 들어봤는데 중요한 것은 국내 시장이죠. 네. 자, 국내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국내 코스피 시장 일봉 차트의 모습인데요. 아, 멋진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자, 잘못 나왔죠? 자, 지금 보시는 것이 국내 코스피 시장 일봉 차트의 모습인데요. 제가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국내 시장 바닥 찍었다,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올랐다가 한 번 더 제껴주는 이런 과정을 노린다면 이때가 황금의 매수 기회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큰 묘한 것이 지난 2월 달처럼 상승했다 한번 이렇게 눌림목을 주고서 이렇게 가면은 매수할 기회를 충분히 주죠. 이런 기회도 있지만 네. 장중이라든지 하루 이틀 조정으로 끝내면서 그냥 외바닥에서 수직 상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1650포인트의 저항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는 1650선에 근접할 때마다 매수하겠다는 대기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저항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이제는 그 다음 저항선이 1700포인트 이상에 놓여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 상승도 1700포인트 돌파 가능성에 무게 비중을 두면서 매매 전략을 세우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 추초에 살 걸, 지난주에 살 걸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지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바닥에서 보면은요. 아, 많이 올라왔죠. 이거 100포인트 이상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난 5월 25일 장중 저점 1532포인트가 저점이었지만 이때 알면은 이때 샀겠죠. 근데 이때 이 당시에는 이게 저점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락 기조에서 중간중간 바닥이라고 여기에서 최저점에 샀다고 하더라도 일주일 하다면 다시 급락을 보였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시작이다 이거죠.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저점이 붕괴되지 않기 때문에 이 조정은 매수 조정이라고 보신다면 지금부터는 오히려 비중을 좀 더 늘려나가는 매매 전략으로 임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금요일이라고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고요. 오늘 자신 있게 원하는 종목을 늘려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오늘장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쪽으로 비중을 좀 확대해보면 좋을런지 일단 세력들이 어떤 종목을 담았는지부터 얘기를 들어보고요. 구체적인 방향까지 잡아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역시 기관과 외국인들, 이들 친구들 동향 면밀히 검토하셔야 되죠. 네. 참 국내 투자자분들 주식 투자하기 힘듭니다. 해외 증시도 봐야 되고 세력들 움직임도 살펴야 되고 자, 그러나 그런 점만 체크를 잘 하신다면 노력한 만큼 대가가 바로 나오는 시장이 주식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전일장에서 국내 코스피 시장의 기관과 외국인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 전일장에서 매수 우위를 보인 종목이 포스코, LG전자, 신세계, 한국전력, KB금융을 매수했고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KB금융, 신한지주, 기업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야, 제가 네. 주식 저 상담을 하고 증권회사 입문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도 하고 투자 전략을 드린 지가 20년 차가 되는데 이거 처음 보시는군요. 예, 처음 보는 겁니다. 예. 예, 그 최영커께서도 이제 베테랑이 거의 되신 것 같아요. 자, 기관 투자가들 움직여 보면 1위부터 5위까지가 다 은행주입니다. 네. 무슨 뭐 단합이라도 한 것처럼 네.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들도 은행주 KB금융이 들어있는데 그동안 과대락 폭대했던 국내 대표 주자를 매수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자 기관의 외국들의 전일장에서의 코스피 시장의 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아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 상승 마인드 쪽으로 이미 전환하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자 전일 금융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일부 의견들에는 금융주가 아직 아니다 하는 의견도 있는 것도 저도 압니다만 그러나 네. 저는 이미 금융주들도 바닥을 찍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일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 소폭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가 찬스가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오히려 금융주에 대한 관심도 가져보셔도 좋고 포트폴리오에 이제는 금융주도 일정 부분 편입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스닥 시장 근데 지수가 상승을 하면은요 사실 코스닥 시장보다는 코스피 시장에 주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코스닥 시장은 투자자분들 종목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기 때문에 상승 기조로 전환됐다 하시면은 편안하게 코스피 시장에 비중을 한 70%, 코스닥 시장의 비중은 한 30% 정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외국인 투자가들, 다음 메가스터디, 하나투어, 성호아이텍, 네페스를 매수했고요. 네.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SK브로드밴드, 인터플렉스, 참존레저, IPS, 우리 ETI를 매수했습니다.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나 외국인 투자가들이 가끔 코스닥 시장에 보면 엉뚱한 종목이 하나씩 튀어나옵니다. 네. 그러나 이들이 매수했다에 무조건 뇌동매매 하시는 것은 자제입니다. 항상 이들 코스닥 시장 종목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적어도 대주주 지분율하고
그리고 재무구조는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종목 중에서도 급등하는 종목이 있어요. 네. 아, 그것은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먹을 밥이 아니구나 생각하시면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이 최선의 목표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손실을 보지 않겠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손실만 보지 않는다면 기회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참 좋은 내죠. 한번 오늘 기관에 매수 종목 중에서 참 좋은 내드가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린 건데 유저 종목은 거래 증권사가 한두 지점에 집중되다 보니까 투자 유의 종목으로 편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투자 유의 종목이라든지 관리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권들은 일반 투자자들께서 매매하시는데 그렇죠? 한번 고려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의 경우 외국인의 특징을 보면은 큰 특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상승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의 매매 비중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큰 특징이 없는 가운데 기존의 개들이 관심을 그들 친구들이 관심을 갖고 있던 종목으로 선별적인 매수를 한다는 것이 코스닥 시장의 기관 외국인이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난번에 한 뭐 이번 주나 해서 이번 주 후반이나 해서 오늘이죠. 근데 코스닥 쪽에 한번 얘기를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시장이 또 생각보다 훨씬 더 잘 가니까 역시 거래소에 이럴 땐 조금 더 비중을 더 두자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에 한전 기술하고 현대 HNS를 좀 조정이 나오면 분할 매수해 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네. 조정이 안 나왔네요. 한전 기술도 조정을 한번 주기는 줬죠요. 네, 근데 말씀하셨던 가격이 예, 그래요. 가격대가 한전 기술을 안 줬지만 네. 그렇다면 좀 조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너무 크게 오르네요. 벌써 한전 기술도 4,300원이 안 오르면서 98,000원 네. 거의 10만 원대 육박하는 모습인데 네. 어제 그저께는 장중에 10만 원 돌파했다 밀리고 있죠. 이거는 직전 고점 신고가 때를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것도 보면은. 못 사셨던 분, 갖고 계시면 그대로 홀딩하시면 되겠고요. 못 사셨던 분들도 오늘 장에서 전일 종가 거치 한 9만 7천 원 전후한 시점에서라면 매수 관심을 가지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근데 지금 개인분들은요. 사실 뭐 뉴스 이런 데 휘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월드컵 수혜주 여기에 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장에서 한번 한 주간을 마감한 금요일장입니다. 금요일장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종목을 선정하나 추천함에 있어서 관심 종목을 말씀드림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다고 네. 잘못 말씀드렸다가는 주말 내내 제가 귀가 윙윙거리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금일장을 기해서 한번 매수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권들 두 종목 한번 선정해봤는데요.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우리 체인크께서도 언급해주셨다시피 다음 주 커다란 이슈 중에 하나가 있죠? 네. 월드컵. 예, 월드컵입니다. 세계적인 네. 축제 나갈 수 있는 월드컵이 이제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부터 열리는데 그렇다면 네. 다음 주 월드컵 그 개최를 앞두고 수혜가 예상 되는 종목 중에 한 종목 선정해봤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다음입니다. 예, 화면에 미리 나오네요. 네, 다음인데 이 다음은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다음 이용하지 않으신 분이 없죠? 네. 네, 우리나라 대표적인 인터넷 포털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은 재무구조가 특히 우량해요. 유보율이 3,300%가 넘습니다. 부채비율은 26%밖에 되지 않죠? 그렇다면 유보율이 없다는 것은 뭐죠? 예, 무상증자. 그 가능성도 굉장히 큰 그리고 배당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자, 1사분기보다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됩니다. 네.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것은 실적이 더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매력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이 월드컵을 3D 요즘 3D TV가 잘 팔린다고 하는데 3D 화면으로 보지만 네. 또 테레비 앞에 몸을 맡길 수 없으신 분들이 있죠. 자, 그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또 다음은 또 인터넷으로 중계를 하기 때문에 월드컵 맞습니다. 수혜주로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8,000원 전환 시점이 매수 가격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차트 한번 나오네요. 네. 한번 보시면은 지금 1,000원 정도 하락한 가운데 77,500원. 제가 생각했던 가격대에 들 진입한 모습입니다. 이 정도 78,000원 전환 시점에서는 매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자, 이 다음도 자, 지난 1월 달에 고점을 5월 초에 돌파를 하고 조정을 받고 있죠. 예, 말씀드렸다시피 이저점만 깨지 않는다면 이번에 이 오는 조정은 매수의 조정이죠. 그래서 어제도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서 급등했다가 막판에 밀리는 차익시는 물량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마이너스 조정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은
마이너스 권대에서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종목은 역시 개별 자금 종목에서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네. 한양 디지텍입니다. 다음 주에 또 커가는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나루 발사. 그렇죠. 네, 9일 날입니다. 발사 예정이. 나루 발사, 우주 항공 개발. 예전에 하늘을 나는 것이 인간의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개발하면서 하늘을 나는 꿈을 이뤘는데 이제는 하늘을 나는 정도가 아니라 우주 밖으로 나가는 것이 인간의 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거기에 이제 발을 디디는 모습인데요. 이 한양 디지텍 나로우 발사 최대의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죠. 자, 개별 종목입니다. 개별 종목일 때는 첫째 뭐 재무구조 체크해보라는 말씀 드렸죠. 유보율이 이 종목도 564%, 부채비율 74%, 역시 우량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메스바가 제가 7,000원 전환 시점이라고 봤는데요. 차트 한번 띄워주시죠. 네. 가격적으로는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양디지텍 오늘 장에서 흔들어대는 모습이 아주 저는 견고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난 월요일 장에서 5월을 마지막으로 급등하면서 상한가에 들어간 이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은 투표를 쉬었죠. 그래서 오늘까지 3일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조정을 받은 모습이 너무나 견고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7,070원인데요. 7,000원을 전환 시점 가격대에서 한번 노려보셔도 좋지 않을까 해서 한양 디지텍 한번 선정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코스피가 1,650을 넘긴 시점. 일단 뭐 외바닥 상태로 그냥 갈 수도 있고 쌍바닥을 그린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이제 하락폭이 옛날 같진 않을 것이다. 이제는 비중을 조금씩 늘려보자라는 전략이셨고 다음과 한양 디지텍 저희가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재광 한맥투자증권 상무하는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현재 코스피 다시 한번 볼까요? 3포인트 뛴 1,665. 외국인도 외국인이지만요. 오늘 지금 장은 기관들이 또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아까 조선과 기계 쪽이 제가 강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 운수 장비 섹터 오늘 자동차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강하지 않지만 조선과 기계 쪽에 기관이 집중적으로 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낙폭이 있었던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업종들에 대해서 기관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차익도 매수 우위로 돌아섰군요. 네, 그렇다면 이 시각 현재 수급 특징주까지 저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또 국내 증권사 리포트 이야기, 또 이 밖에 개별 어떤 특징을 갖고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한 얘기 추가로 더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서울현대신문증권부 임진혁 기자 한번 불러볼까요? 임 기자. 네, 임진혁입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이 좀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나요? 네, 유가증권시장의 두산중공업이 대규모 해외 수주 기대감에 4%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올 들어 유동성 문제와 자회사 밥캐스의 유상증자 가능성, 수주 부진 등 여러 악재성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며 주가가 부진했는데요. 하반기 아랍에미리트 연합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부터 9조 원의 수주가 예상된다는 증권사들의 분석이 잇따르며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두산중공업이 8천억 원 규모의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는 등 유동성이 풍부하고 밥캐스의 추가 증자의 가능성은 없다고 내다보며 이딴 해외 수주 등에 힘입어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11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3노드 디지털은 대표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했다는 소식에 8%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스피커 및 컴퓨터 케이스를 만드는 중국계 기업 3노드 디지털은 오늘 리우 추슝 대표이사가 지난달 27일에서 31일까지 모두 6만 772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한편 전날 장 마감 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20대 1의 감자를 결정했다고 밝힌 네이처 글로벌은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두산 중공업 그렇게 많이 또 이슈가 안 좋은 이슈들에 휩싸여서 7만 원도 하회를 했었던 두산 중공업의 목표 주가가 지금 뭐 11만 원까지 지금 제시가 되면서 반짝 살아나는 아침이네요. 그래서 특징주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1600 지금 50을 완전히 안착하고 66포인트까지 올라가는 우리 증시를 놓고 국내 주요 증권사에서는 어떤 주문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싶은데 오늘도 역시 IT 자동차는 좀 조용하고요. 기계와 조선이 어제는 또 금융이 반짝했 라는 거 이제 소외주가 가는 걸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시점입니다. 리포트 요약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삼성증권은 단기와 중기적으로 투자 전략을 달리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는 7월 남유럽 국가들이 국채 만기 일정을 앞둔 만큼 불확실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지수가 1700선에 근접할 경우 주식 비중을 줄인 뒤 현금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중기적으로는 기업 실적이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주가 수준이 그대로일 때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지는 만큼 지수가 1500선으로 떨어질 경우 저가 매수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른 투자 전략으로는 종목별로는 건설, 은행 등 소외주의 경우
기업 구조조정 및 남유럽 재정 위기에 막바지 고비가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어려울 거라고 내다봤고요. 2사분기 실적 개선이 가시화될 수 있는 반도체 자동차 등 기존 주도주가 더 유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B투자증권은 하반기 경기 둔화 가능성과 수급 상황 여건이 크게 좋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증시가 추세 상승보다는 박스권 등락을 펼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세적 매수보다는 단기 매매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예상했는데요. 이에 따라 지수보다는 종목별 대응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스권 대응에 유리한 종목으로는 주도주에 대한 추가 매수보다는 방어주 저가 매수가 바람직하다고 봤는데요. 특히 과거 5년 대비 저평가 국면에 놓인 소비자 서비스, 음식료 및 담배, 미디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뭐 현금을 오히려 확보를 한다든가 혹은 박스권의 움직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방어주 쪽으로 보자 하는 의견이 있는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는 역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IT 자동차를 좀 관심을 갖자. 이렇게 단기, 중기 전략들이 나누어져서 또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네요. 잘 들었습니다. 서울경제 신문 증권부 임진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10시가 막 지났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저희가 종목 상담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투자해우소라는 코너를 통해서 말인데요. 전화를 받고 있거든요. 02-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볼까 하는 종목 혹은 사서 지금 고생이 많은 종목 혹은 언제쯤 팔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종목들 전문가 입을 통해서 모든 문제점 해결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관심 종목 체크 시간입니다. 앞서 패널이 출연 혹은 함께 하면서 얘기했었던 종목, 오늘 개장한 이후에도 사보라는 주문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제가 대신해서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센전략 코너에 출연해 주셨던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 김학현 차장께서 언급한 오리온이라는 종목을 볼 텐데요. 일단 뭐 오리온은 주도주와 비주도주 뭐 둘 다 어디에도 속한다고 볼 수가 좀 없는 그런 종목이긴 한데 일단 가격이 좀 고가이긴 하지만 거래량 없다라는 측면에서 또 쉽게 한번 움직일 수도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중국 관련해서 요즘에 뭐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락앤락이라는 여러 가지 종목들도 있지만 그런 종목들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돼 있고 재무 구조도 굉장히 탄탄하다. PBR이 한 4배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가격이요 한 34만 원 아래로 내려오면은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현재 가격 한번 보죠. 네, 34만 원 아래로 내려오는 국면에서는 한번 빠지면 사보자라고 했는데요. 지금 34만 2천 원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요, 35만 원까지 갔었습니다. 터치를 해서 4일 연속 오른다, 뭐 실적 호조세다, 뭐 52주 신고가를 냈다 이런 뉴스들이 많았는데 지금 일단은 쭉 음봉이 그려지면서 윗꼬리를 달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34만 원 아래쪽으로 내려올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해서 1차적으로는 38만 원, 2차적으로는 42만 원까지도 목표가 설정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참고로 손절가는 30분 봉상의 지지라인이라 할 수 있는 31만 원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매수 가격에 거의 한 2천 원 정도밖에 갭이 나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계속해서 음봉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장중 흐름 잘 보시면서 한번 매수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뉴스로 보는 투자의 코너에 함께 주셨던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 김진홍 실장께서 언급한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관심 갖고 계시죠? 오늘도 이 종목에 아마 눈을 떼지 못하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월드컵 수혜주를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월드컵 수혜라는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 그것 외에도 분명 갈 수 있는 재료들을 많이 확보한 기업적인 측면에서 탄탄한 종목 두 가지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일단 네오이즈 게임즈 얘기도 하셨지만 하림과 마니커에 좀 집중해서 보고 싶습니다. 일단 하림은 뭐 국내 육계 생산 그리고 가공 1위 업체인 거 다들 알고 계실 것이고요. 하림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도 지금 뭐 테마 때문에 월드컵 테마 때문에 관심도 많으시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참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하림은 때문에 지금 3차로 분할로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세 번에 나눠서 갖고 있는 돈을 좀 나눠서 좀 차근차근히 모아보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얼마에 세 번에 걸쳐서 사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일단 현재 가격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한인중립 현재 3,585원 정도 나와주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시가에 좀 잡았으면 하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아, 약간의 어제 거의 한 14% 이상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기 때문에 일단 한번 눌리면 3,500원대 그리고 2차적으로는 3,350원대까지 더 눌리면 한번 사보자. 차근차근 이렇게 사보자 얘기하셨는데 지금 한 2차 가격대 정도는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손절가는 3,250원 얘기를 하셨고요. 목표가로는 14,000원, 1차적으로는요 4,000원, 그리고 2차적으로는 5,000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지금 조정을 받는데 3,500원대 정도에는 와 있는 것 같네요. 자, 하림의 매수 가격은 조금 더 기다리면 괜찮은 가격이 오늘 주어질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저희가 차트 통해서 봤었던 오리온과 비슷하게 일단 음봉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문제는요. 함께 좀 보자고 말씀하셨던 종목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마니커라는 종목인데요. 하림과 마니커 얘기는 함께 좀 나와주고 있죠. 뭐 닭고기 관련해서 역시 하림과 마니커 뭐 뗄 수 없는 그런 쌍둥이 같은 그런 종목인데요. 일단 더 저가이고요. 마니커의 경우에 마니커가 때문에 조금 더 리스키하긴 하지만 수익성 측면에서 더 나을 수도 있다. 때문에 하림과 마니커를 거의 한 종목처럼 보고 마니커도 함께 좀 트레이딩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가격적인 면은 저희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오늘 일단 갭으로 떠서 출발하는 하림과는 조금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고 어제 이미 가벼운 종목이라 그런지 상한가를 또 시연을 한 바 있습니다. 하림도 하림이지만요. 이 마니커 들고 계신 분들 또 하림과 마니커를 함께 좀 트레이딩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마니커에 대한 가격적인 얘기 조금 더 들어보기 위해서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트레드증권 용산점에 있는 김진홍 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 마니커에 대한 가격 얘기는 못 들었는데 오늘 마니커가 확실히 좀 더 세다 하는 느낌이 드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가격적으로 오르긴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캐노피기를 하는 수준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역시나 쌍둥이처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해주신 아까 조금 약간 정정할 부분이 있는데 네네. 오늘 저점이 조종 저점이 지금 3,550원까지 제가 3,500원에 이제 주문을 저도 걸어 넣었는데 2차 매수 가격이잖아요. 근데 네네. 오늘 저점이 3,350원으로 50원 높아져서 지금 2차 매수 가격, 3차 매수 가격을 50원씩 다 상향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시가 매수하신 거 뭐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2차 매수는 3,550원. 그 다음에 3차 매수 가격은 3,400원 정도로 우선은 상향을 하겠고 네. 지금 조정은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림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보셔도 지금 이제 힘겨루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차익은 뭐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손바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손절은 꼭 지켜주셔야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마니커에 대해서 제가 가격적으로 언급을 안 드렸는데 우선 이 종목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예. 가격선을 좀 잡아드리고 싶은데요. 역시나 분할 매수인데 지금 1,220원 오늘 저점이죠. 네. 1,220원에 한번 그리고 1,200원 라인 그 다음에 1,185원 라인에서 이렇게 1차적으로 매수가 되는데 1차 매수를 3번의 분할 가격대로 접근하시면 되시겠고 2차 매수는 1,130원 라인, 네, 1,130원 네. 라인에서 2차 매수 가능하시고 1,100원 이탈 시에는 네, 우선은 매도하신 다음에 다음에 또 기회를 노리는 쪽으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얘기 아까 길게 못 들어서 좀 아쉬웠었던 네. 마니커 가격적인 얘기까지 들어봤었고요. 하림은 아까 말씀하셨던 2차 매수가 3차 매수가 각각 50원 정도 상향 조정하셨다는 거 제가 네. 대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트레드 증권 용산점 김진홍 실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고 있거든요. 고지 다시 한번 드리죠. 02 필요하신 분들 누르셔야겠고 3153-2611번으로 실시간 종목 상담 전화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반가워요.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이렇게 잘 채택이 안 되는데 네. 아유, 관심이 돼가지고 너무 고마워요. 네, 아유 전화 주신 것이 더 고맙죠. 예, 네.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이세요? 저기 LG 화학인데요. 네.
LG화학을 21만 천원에 20%를 20%인가 좀 넘는가 그 매수를 했는데 네. 30만 원 가깝게 가도 예. 막상만 뭐 50만 원 간에 34만 원 간에 해가지고 안 팔았더니 네. 많이 내렸었어요. 그래서 예. 아유 그때 팔 걸 했었는데 그래도 좀 네. 근처까지 올라왔네요. 네, 그랬는데 그게 한 27만 원 정도에 이렇게 바닥을 잡는 것 같아가지고 네. 어저께 네. 내가 27만 천 원에 또 10%를 더 추가 매수했어요. 그랬는데 이걸 또 많이 올라가니까 네. 이렇게 딱 이 갈림길에서 이렇게 상담을 하게 돼가지고 되게 반가워요. 진짜 고맙고. 네, 그래요. 일단 어디까지 팔아야 되나, 더 가져가야 되나, 오늘이라도 수익 실현을 좀 해야 되나 좀 그거 좀 자세하게 좀 알고 싶어서요. 예, 일단 추가적으로 물량을 투입하신 구간이 조금 특이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요, 30만 원 근처까지 갔을 때 21만 원대 정도에 사셨는데 못 팔아서 아쉬워하셨는데 떨어졌을 때 조금 더 사서 지금 비중이 조금 더 늘었다 하셨습니다. 어쨌거나 네, 지금 어저께 예, 매수 가격은 21만 천 원. 아, 어제 사셨다고 하시네요. 그래요. 아니 21만 천 원은 한 벌써 한참 됐고요. 네. 또 그 추가 매수는 어저께 27만 천원에 10%를 네. 내가 더 추가 매수했어요. 네, 그럼 지금 전체적인 비중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30%대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뭐 30만 원 또 인근까지 와서 이때쯤 팔아야 좋을런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면 아까 처음 뭐 들으신 것처럼 뭐 50만 원도 간다 그러는 그런 분위기인 건지. 예, 그래서 그냥 마냥 길게 좀 들고 가고 잊어버리고 그러면은 네. 30만 원도 더 갈지 이렇게 막 잘 매도 시점을 못 잡아가지고 네, 좀 전략을 네. 예 전략을 좀 잘 세워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정영환 네. 전문가께서 잘 세워주실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네, LG 화학은 최근에 이제 2분기 실적이 한 20% 정도 상향됐습니다. 네. 지난 연도보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석유화학 정보 전자재료 분야에서 앞으로 전망이 개선 토대로 전망 개선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매수를 하셨는데 오늘 바로 또 수익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네.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전고점인 27만 9,700원 그러니까 29만 7천원 네. 29만 7천원만 돌파하면은 30만원까지도 무난하게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종목이 오늘 좀 큰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네. 오늘 기관들이 엄청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들은 조금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될 게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시면은 더 수익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종목은 뭐 50만 원까지도 뭐 이야기 했다 이랬는데 사실은 50만 원까지 가려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야 되겠죠. 그래서 역사적인 신고가 뭐 29만 7천 원 이 돌파하고 네. 제가 보기에는 30만 원 선에서 분할로 해서 차익 실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 들고요. 그리고 자 어제 추가 매수를 하셔서 오늘 수익이 나셨는데 오늘 팔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네. 사실은 오늘보다는 한 29만 원 선에서 한번 매도를 하는 게 안 낫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네. 뭐 기업적인 내용 펀드멘탈 아무 이상 없고요. 네. 회사 좋고 그리고 최근 시장 주도주죠. 이 종목도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도 되고 여러 가지 뭐 화학 관련주도 되고 좋은 종목입니다. 네. 더 길게 들고 있을 수도 있지만 29만 원이나 30만 원 뭐 전고점 전후로 해서는 일단 분할로 매도하자라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LG화학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답은 나왔네요. 29만 7천 원이 전고점인데요. 29만 원 조금 넘은 29만 7천 원 전고점 전후로 해서 분할로 이제 조금씩 차익 실현하면서 매도를 하자 이런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아직까지 전화 연결이 안 된 것도 같은데요.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화 연결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시네요. 아유, 네, 저 경남에 살고 있습니다. 네, 아우 멀리서도 전화를 주셨네요. 그래요. 예. 전 국민이 다 주식을 하고 있는데 경남에서 예. 전화 주셔서 일단 더 반갑고요. 어떤 예. 종목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아, 제가 국순당을 네. 예, 2년 전인가 10% 정도를요.
네. 5,000원대에 샀어요. 예. 5,000원. 근데 저는 장기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우와. 그래가지고, 예, 그냥. 경남의 워런 버핏이네요. 아니, 아니. 예, 지금 5,000원대면 16,000원 3배 비중은요? 혹시 100%? 예, 비중은 10%씩 저는 두고 있습니다. 이런 거 비중 100%. 그래요. 자, 그러면 일단 언제쯤 팔까? 지금 마음은 굉장히 좋으실 것 같은데, 그냥 이왕 이렇게 대박 난 거 좀 더 들고 있을까? 뭐, 이렇게 고민이 좀 되시겠어요? 예, 예. 그래서, 그날, 예, 제가 이거, 그거 하는 거 보고 전화 드렸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언제쯤 수익을 실현하고 나올까요? 이게 궁금하신 거네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국순당 상담 좀 해주시죠. 네, 국순당 5,000원에 매수하셨으면 아주 뭐 대박이 나셨습니다. 예. 일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물론 비중 10%지만은 10%씩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5,000원대 매수하셔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는데, 이 종목은 막걸리에 대한 어떤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동 종목이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네. 이 종목은 사실 16,950원, 17,000원 선에서는 조금 빠져나오자 이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거라는 예상보다는 이제는 차익 실현 구간이 아니겠나. 근데 월드컵 이거 하면은 조금 더 막걸리 좀 더 팔리지 않겠어요? 네, 막걸리 당연히 팔리겠죠. 그렇지만은 주가는 반영이 많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종목을 조금 지금 자리는 뭐 팔 자리가 아니지만은 만약에 어떤 그 좀 매도가 많이 나올 때는 좀 팔고 좀 나오자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도 자리에서 팔자는 말씀이신가요? 16,950원 돌파하면 일단 보유 관점이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전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만약에 하락 시에는 일단은 팔고 나오자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16,550원이었는데 바로 전에 가장 가격이 높았던 데가 16,950원, 거의 한 17,000원대 정도였습니다. 이걸 뛰어넘으면 아유 더 갈려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때는 파시면 안 되고요. 17,000원 조금 안 됐을 때 아우 또 다시 가격이 좀 빠진다 하면 여기가 이제 더는 좀 올라가기가 버거운 종목이나 보네 생각하시고, 이 정도에서는 일단 안전하게 예, 또 수익도 많이 나셨으니까 한번 수익을 챙겨요. 나오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17,000원 정도 뛰어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매도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예. 그리고 네. 제가 또 한 가지 더 한 종목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됩니다. 예. 예. 제가 남해 화학을 네. 제가 한 5년 전에 또 5년 전에 네. 예, 예. 5년 전에 좀 오래됐습니다. 그때도 그게 한 5,000원대에서 8,000원대 사이에 네. 한 10%를 샀습니다. 네. 사서 제가 중간에 한 300주 정도, 그러니까 거기에 한 60% 정도를 네. 팔았어요. 팔고 지금 한 20% 그 10%에서 60 그겁니다. 네. 거기서 그러니까 지금 종목 그 주수를 얘기하자면 한 200주 정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다시 지금 너무 많이 내려서 사야 되나 어쩌야 되나 싶어가지고 그러면은... 3만 원대 팔았거든요. 남해학을. 팔고 200주를 남겨두었는데 지금 12,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오늘 지금 13,000원인데 그러면은 네. 결론적으로 평균 매입 가격은 얼마라고 HTS 사게 뜨나요? 제가 평균 매입 가격이 그때 한 6,000원 정도 잡으면 될 겁니다. 6,000원 정도에 지금 예. 200주요? 예. 네, 그래요. 남해화학. 이건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확하게 궁금하신 점은? 그래. 지금 좀 더 보탤까 싶어서요. 더 좀 사볼까 싶어서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남해화학에 대한 의견도 좀. 네, 남해화학은 최근에 하락 이후에 지금 반등 구간입니다. 네. 반등 구간인데 오늘 좀 약세 흐름인데요. 지금 여기서 지금 20일 이동 평균선의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 조금 더 지켜보자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조금 눌림목을 받는다면 13,000원권에서는 다시 한번 조금 분할 관점에서 매수를 좀 드리고요. 네. 14,000원 돌파 시에 저는 좀 매수 관점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돌파를 못한다면 또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남해화학은 최근에 하락을 많이 했는 어떤 저가주에 대한 어떤 매력 때문에 지금 매수가 들어온 것 같은데요. 뭐 크게 지금 오늘 종목 보니까 오늘 크게 거래량이 좀 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000원 돌파 여부를 한번 보시면서 매수를 해보자. 이런 관점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눌림목을 받는다면 13,000원 권역에서는 13,100원, 200원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 분할로
그렇게 어떤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남의 화학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충분한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예 남의 예, 화학하고 예, 저희가 앞서서 또 다른 종목하고 이렇게 두 종목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이미 뭐 대박이 나시긴 하셨는데 지금처럼만 장기 투자 잘 하시면 또 뭐 더 나은 수익 차곡차곡 쌓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네, 고맙습니다. 자, 전화번호 고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02-3153-2611번으로 전화 받고 있습니다. 10시 19분. 아, 전화를 한 통화만 더 받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아,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예, 이 정도로 저희가 마무리를 지어야겠습니다. LG화학 저희가 오늘 좀 상담을 해드렸었고 국순당도 봐드렸었고요. 남해화학까지도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더 많은 종목들 봐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오늘 전화 연결 안 되신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꼭 상담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좀 아쉽지만 투자해우소 코너는요. 이 정도에서 인사를 좀 드려야겠네요. 다음 카페 투자클럽에 증권 아카데미 정양환 시사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요. 아우, 7포인트 더 올라서 1669입니다. 1670포인트 오늘 가능하겠고 혹은 장중에 잠깐 터치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관이 강하게 사주네요. 외국인도 한 1시간 20분 정도 막 지나고 있는데 367억 정도 사면 나쁘지 않은 규모입니다. 이 정도면 뭐 장 막판까지 한 2천억 가까이는 적어도 사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들고요. 비차액에서 매수 우위가 강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조금 사주는 규모를 줄이긴 하는데 또 기관 선물 쪽에 많이 관심을 보여주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에서 만약에 1670까지 돌파를 한다라면은 글쎄요. 121선 다 통과를 한다면 이제 남은 거래는 61선 1680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주말에 큰 악재가 터지지 않길 기원하겠고 오늘 남은 장중의 대응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